오늘은 아름다운 한례수교의 경치를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를 체험하러 왔습니다. 고운면 시켜서 못하겠네요. 나 내려! 케이블카 아래로요, 루지 코스와 즐겁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것도 한번 타볼까요? 정상까지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데, 보이는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아, 루지 올라오지. 아, 잠깐만. 또 폭포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선칠기원. 여기는 미륵산의 전기가 충만한 곳으로 소마 항아리에 동전이 들어가면 품었던 소원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한산 대첩 전망대가 좀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왔기 때문에 미륵산 정상을 향해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하트 사진 촬영 자리인데요. 아, 멋져요. 어휴, 이야, 계단 여기도 만만치 않네. 제정신 아닌 것 같죠? 아니, 저기 태어난 거 보니까. 아, 얘는 거북선 촬영 장소거든요. 아, 멋지게 살았네. 아, 이 산 위에도 케이블카가 또 있었네요. 단골 희자 전망대에서 조망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오늘 아주 좋습니다. 마음 박경리, 마음 바르게 살면 세상이 다 보인다. 빨아서 풀먹인 못이 적삼같이 사물이 싱그러.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을 때 진실은 눈멀고 해와 달이 없는 벌판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욕망, 무관 지옥이 따로 있는가. 권세와 명리와 재물을 쫓는 자, 세상은 그래서 피비린내가 난다. 홍수대 쉼터입니다. 홍수대 정상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미륵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까요, 미륵산 정상 기념비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곳까지 왔으니까 기념사진 하나 남겨야 되겠죠. 전망 정말 멋집니다. 통해 앞바다와 남해의 수많은 섬들이 모두 조망되고요. 초양 시내도 한눈에 보입니다. 오늘 조망 기가 막히다. 화산길도 너무나 예쁩니다. 남해의 멋진 섬들도 감상할 수 있고요. 이륵산 오르내리는 케이블카와 저도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는 좌측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수강장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가지가 막 옆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통영에 가신다면 남해의 멋진 섬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를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한리수도 경치를 멋진 추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